안녕하세요. 파주 몬먼트 가구 정매니저 호인 아빠입니다. 호인 아빠는 제가 유튜브도 하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유튜브에 쓰는 게 제 호인 아빠고요. 그래서 여기서 촬영된 게 뭐 유튜브로 가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소개하는 건 밴드가 맞고요. 그리고 오늘은 제가 소개해드리려는 게 어제 얘기했다시피 임팔라 소파입니다. 너무 장점이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소재는 임팔라 원단이고요. 임팔라 원단은 더 이상 말을 안 하겠습니다. 최고의 원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뭐 다른 원단들이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그거보다 한 단계 넘어선 원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긁힘, 껐다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가 묻었을 때 물티슈나 물걸레로 깔끔하게 지워지고요. 스크래치, 네, 아무 심하게 그래도 스크래치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색상은 블루스카이 색상, 저희 집에 쓰는 색상과 똑같고요. 임팔라도 똑같고 같은 회사 겁니다. 이 코너 스타일도 똑같이 나온 거는 맞습니다. 디자인은 틀린데, 그래서 이 제품 자체로는 니클라이너가 되고 있어요. 헤드도 전동식으로 되고 있고요. 그리고 방코너입니다. 헤드리스는 다섯 개, 둘, 셋, 넷, 다섯 개인데 이건 전동이다 보니까 수동으로 무리하게 힘을 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따 보여드릴 거고요. 안쪽에 버튼이 네 개가 있습니다. 버튼 두 개는 앞에 니클라이너를 움직일 수 있는 버튼이고 두 앞뒤로, 그 다음에 버튼 뒤에 두 개는 헤드리스를 접었다 폈다 그거고요. 그리고 USB 단자가 있어요. 충전도 하게끔 나왔고, 이게 코너 스타일인데 가장 또 큰 특징은 여기에 팔걸이가, 여기 보시면 이 큰 40cm의 팔걸이가 여기는 없습니다. 이것마저도 손님들이 많이 오셨을 때 앉아 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방코너나 카우치는 이렇게 누워만 계시는 겁니다. TV 청도 다 되고 이것도 조절 다 되기 때문에 되는데, 손님들 오셨을 때 카우치는 이쪽 등받이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걸터 앉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거는 뒤에도 쿠션이 다 돼 있기 때문에 편하게 앉으실 수가 있고요. 물론 여기 앉았을 때 걸터 앉은 방식으로 여기 충분히 두 분이 앉아 계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갖고 있고요. 그만큼 다 평상형으로 돼가지고 다 살린 거고, 방향은 이쪽 방향 상관없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쪽 돌리고 코너가 일로고, 이게 일로 가면 방향이 꺾이고요. 그리고 제가 어제 사진에도 잠깐 올려드렸는데 뒤에 보시면요, 이만한 우퍼가, 스피커가 하나, 조그만 스피커가 둘, 그리고 여기가 진공관이라 그래가지고 여기서 뭐 바람이 막 중숭숭 나와요. 그래서 음악을 꽝꽝꽝 틀었을 때 정말 멋진 음질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충전 단자가 USB 두 개가 있고, 여기가 전원 버튼 있고요. 뭐 소리 조절 버튼 다 돼 있고요. 그래서 블루투스로 연결해서 뭐 음악을 정말 빵빵하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스피커는 뒤에 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마지막으로 제가 설명해 드릴 건데, 요거는 니클라이너. 니클라이너는 이거는 원터치다 보니까 한번 누르면 가구, 한번 누르면 수구, 한번 누르면 가구, 한번 누르면 수구,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한 번만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 이거의 특징, 전동의 특징, 헤드리스가 전동일 경우 그냥 이렇게 누워서 쉬시는 것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시면 헤드리스가 지금 올라오죠. 그래서 정면에 TV를 보실 때 정말 편한 목 각도 조절이, 이렇게 더 올려야겠다 하면 더 올리고, 더 내려야겠다 하면 내리고, 이렇게 TV 시청이 가능하게끔 조절이 다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전동은 버튼으로, 그리고 이렇게 원터치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팔걸이 원터치로 해서 이쁘게 여기서 끝까지 이렇게 다 돌아가는 이런 면 같은 거 정말 잘 나와 있고요. 무엇보다 뭐 좋은 거는 원단이죠. 이런 거는 이렇게 뒤로 헤드리스 다 제꼈을 때 널찍한 공간처럼 넓게 펴져 있죠. 이쁘죠. 근데 색상도 제일 이뻐요. 저는 이 색상 선택해서 많이 사용하는데, 그래서 가격을 제가 얘기를 해드릴 텐데, 4인입니다. 4인 구조를 갖고 있고, 4인용이고요. 뭐 사이즈는 3,000 나옵니다. 요 같은 경우는. 사이즈 참 좋죠. 그리고 가격은 제가 이거 2월 상품입니다. 작년에 제가 팔았던 건데, 색상 9세트라고 하는데, 9세트가 남았습니다. 우리는 조라고는 몇 조 하는데, 9조가 남았어요. 그럼 뭐, 금방 나갈 건데, 가격, 저희가, 그러니까 임팔라 원단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임팔라 원단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일반적인 소파를 만들어도 가격대가 훨씬 넘어가요. 3,400만 원대. 근데 이건 니클레너가 들어가 있고 헤드스트 다 되고 방코너에 카우치에 여기 평상형으로 돼 있기 때문에 뭐 가격대는 훨씬 더 나가요. 근데 저희는 작년에 360에서 380, 350, 물론 뭐 350, 40도 하겠지만 그래서 대부분 금액은 300대 후반, 중후반 훨씬 넘어가고 400대도 판매하던 제품이에요. 근데 오늘 제가 마음먹고 제가 물건을 갖고 왔기 때문에 제가 170에 하겠습니다. 배송비 5만원 별도고요. 수도권은 그렇게 하고 그 외 지역은 협의로 하겠습니다. 협의해서 저희가 할 건데요. 예, 원단 저 믿고 하셔도 되고요. 디자인 정말 이쁩니다. 헤드리스 없어도 이 금액이 나오는데 니클레너가 있는데도 이 금액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너무 기쁜 마음에 오늘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뭐 유튜브는 구독과 좋아요를 하시고 밴드로 넘어가시면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저희는 아시겠지만 밴드에서 최초로 가격을 제품을 공개하는 게 밴드를 먼저 멤버님들께 먼저 예 저희가 전해드립니다. 그래서 뭐 밴드 가입은 뭐 우선으로 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